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옛날에도 소개드렸던 국내 몰드 제작자분인 아워 페이보릿띵에서 주문한 몰드가 도착을 해서 언박싱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큰 박스로 주셨어요. 아워 페이보릿띵님이 제가 그 게임보이 몰드랑 인형뽑기 몰드로 만들었던 거 있었는데 제가 인스타에 그걸 올렸었거든요. 태그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고 몰드를 추가로 보내주셨나봐요. 너무 기뻐요. 여기 귀여운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동 먹었어요. 아,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네요. 제가 일단 주문한 몰드는 네임텍 몰드 주문을 했어요. 요즘 되게 국내에서 핫한 몰드더라고요.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의 몰드인데 키링에 만들어서 달면은 되게 귀여운 디자인으로 많이 제작이 가능한 것 같아서 요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영상도 같이 찍으려고 두 개 구매를 했습니다. 저 요거로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신상 몰드로 보내주셨네요. 저 네임텍 몰드로 두 개 구매했는데 우와, 요것도 너무 귀엽습니다. 사각형 네임텍 몰드예요. 그리고 다음이 우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아이버 페이보릿띵스님이 올리신 몰드 중에 이 트리플 하트가 너무 예뻐가지고 문의를 드렸더니 이거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한 손바닥 정도 사이즈인데 이걸로 키링 만들면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문의를 드렸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또 따로 주문한 글자 스티커예요. 저는 보통 제일 작은 글자 스티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짠! 실버랑 골드 색상 하나씩 구매를 해서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는 네임텍 몰드에 이제 글자 쓰는데 사용을 하려고 같이 구매를 했어요. 크기도 커가지고 네임텍 몰드에 더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페이보릿띵님에게서 구매한 몰드 언박싱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다음에 요 몰드들로 만드는 영상도 가져올게요. 만드는 영상 놓치지 않으시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